수비 변화를 주고 있는 최승윤 감독이고요. 화이트 코너죠. 라이오스가 막합니다. 반대편 방아쳐는 최준영의 투핸드! 이미 최준영의 머릿속에는 덩크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수비를 3인 지역 방어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패스 두 번에 슛을 내주는 거 역시 수비가 예. 조금 좋지 않았어요. 예. 자, 바로 그 수비를 무너뜨렸던 이 패싱 플레이 최준영의 덩크샷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민 선수가 빨리 쳐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실패를 해서 예. 네, 결국 쉽게 골을 헌납을 하고 말았죠. 예. 다시 SK의 공격입니다. 김민수, 최준영 빠른 패스, 라이온스가 앞에 있어요. 싱글턴에게 화이트 자리 잡지 못합니다. 직접 석점 시도 최준영. 라이온스가 보는 앞에서 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그렇죠. 최준영이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네. 최준영 선수가 사실 이런 신경전 이후에는 이런 능력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또 팬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최준영 선수가 좀 스타성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